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랑 어떤 사이시죠? 남이죠? 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혹시 저랑 어떤 사이시죠?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현재 직업은 쿠쿠 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전에 혹시 분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요새 한창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빌라 분양 관련해서 네, 컨설팅 일도 하고, 실제로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팀장까지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빌라 하면, 그 전봇대 같은 데에 뭐 분양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전단지 그렇게 막 붙이고 그랬었죠, 저도. 현수막이나 전단지도 직접 하셨던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수막은 족자라고 해가지고 전부터 이렇게 위에 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청테이프가 이제 유명하죠. 전단지 A4 용지에 뽑아서 복사해가지고 청테이프 작업 다 해가지고 뭐 하루에 많으면 1000장, 적어도 500장씩 일 끝나고 맨날 서울 지역에 가서 전단지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되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급 같은 게 존재하나요? 아니죠. 컨설팅이나 영업직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본급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게다 성과급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럼 내 돈과 내 시간이 투자가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회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한채 팔면 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아, 이것도 이제 어떤 사무실 분위기라든지 내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요새는 막 뉴스에 보니까 뭐한채 팔면 2천, 3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한채 팔면은 많이면 7개? 예, 700만 원? 두세 개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일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통상적으로는 4, 5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완전 순수 제 수익은 아니고, 회사랑 분배가 들어가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 회사마다 분배하는 시스템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분배를 해주나요? 지금 컨설팅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신입은 일단 뭐 6대 4나 5대 5, 참고로 회사가 비율이 조금 더큰 쪽으로 가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되고 계약이 많으면 7대 3이나 9대 1뭐 이렇게. 현재 한채 정도 분양을 시키면, 뭐, 물론 다르겠지만, 2,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6대 4로 가져가도 돈 1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건데, 빌라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는 사업인가 봐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주가 분양팀에게 주는 입금가가 있어요. 그럼 분양팀은 그 입금가 이상 자기들 이제 홍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용, 뭐 직원 급여 등등을 계산을 하고, 그 이상의 분양팀의 입금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분양팀의 입금가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 컨설팅은 고객을 만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1억 500입니다 하고 팔고, 이제 500만 원에 대한 마진을 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빌라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남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남았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수익의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쿠쿠전자의 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수익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그 분양업을 했던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이제 건축을 실제 시공을 했었어요. 시공을 한 4년 정도 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대기업 현장은 아니고 중소기업 현장이라 보니까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소장님 밑에 중간 관리자까지, 뭐 말로는 다들 이제 현장 과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제가 그 정도 짬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 관리자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뭐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이제 야근하고 중소기업 특성상 야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쓸 시간도 없고 내가 잠잘 시간도 없고 돈을 자꾸 보이기는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언제 내 생활을 할까 하고 조금 이제 뭐 요즘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을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를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기술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한샘이나 뭐 그런 쪽으로 기술을 갈까 아니면 늘 했던 게 이제 말하던 것도 있으니까 영업 쪽을 볼까 했는데 한샘 교육을 받다가 우리 여기 쿠쿠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이 와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운이 좋게 교육 받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네, 이렇게 쿠쿠로 연락을 보게 됐습니다. 건축 일도 하셨고 다른 다양한 일도 하셨고 지금 현재로서는 쿠쿠전자에서 점장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취업난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이 어떤 방향으로 직장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젊은 세대들에게 이것저것 해보신 분의 입장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의 인터뷰 자체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분들, 저는 MZ세대고 진짜 요즘에 MG세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자꾸 발전하고 있잖아요. 다 좋은데 결국에 이론적으로만 빠삭한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다른 게 엄청 많아요. 이론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만 해도 건축 현장만 해도 LH에서 시공 안내하는 시공 기준이랑 저희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기준 가이드가 원래 시공대로 돼야 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제법 많고요. 건축 현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직장들도 보면은 무조건 모든 일이 FN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경험을 했고 B라는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최종적인 목적인 나의 직업을 가졌을 때는 그 부분 내가 전에 경험했던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맥만을 이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만날 텐데 혹시 전해주실 말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현재 뭐 나라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제일 문제가 지금 또 심한 거는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나라의 존망이 미래가 암담한 실정이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쉽지 않으실 건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우선을 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현재의 배고픔보다는 미래 우리나라의 존망을 위해서 저출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인맥만을 이용해서 현직 대통령까지 만나뵈야 되는데 혹시 소개시켜 주실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누군데요?